안녕하세요. 오늘도 관상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뿐이 아니십니다. 중국뿐이시죠? 전체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판빙빙이라고 올해 40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판빙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제가 사진 3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올해 40세인데 이때가 20대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최근 모습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판빙빙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고 운세가 어떻고 앞으로 판빙빙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빙빙을 무령관상을 여우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판빙빙을 제가 다음 카페에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고양이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빙빙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판빙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도화기가 있습니다. 도화기.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 기운도 도화기가 있습니다. 이 도화기라는 것은 장점하고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도화기가 있으면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인기를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도화기가 있게 되면 연예인으로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예인들은 이 도화기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칠 경우 그 도화기가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본인이 주체를 못해서 이성과의 문제 또는 결혼운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마가 여기가 굉장히 좀 솟은 편이죠. 발제는 둥글고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마는 결혼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빙빙의 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곽입니다. 뇌곽이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은 결혼에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제가 연예인, 특히 연예인 상대로 해서 이 곽이 튀어나온 분을 살펴봤더니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는 아니니까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빙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화기가 있고 이마가 좋은 이마가 못되고 여기서 좋은 이마라는 것은 결혼, 이성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판빙빙이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분은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은 나이 많으신 분하고 결혼을 하는 게 그나마 좋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지는 경우, 특히 또 연하 같은 경우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어찌되었건 판빙빙은 결혼은 그렇게 해서 좋지 못합니다. 결혼하고는 큰 인연이 없다고 볼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중국 배우이십니다. 이런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얼굴이 결혼하고 썩 좋은 인연이 없는 그런 관상입니다. 오늘은 판빙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어느 어느 분을 관상을 평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바로바로 못해드더라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려서 관상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상은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은 확률입니다. 물론 반드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확률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는 관상가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부위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부위가 좋으면 됩니다. 인생이란 것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퍼펙트한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죠.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은 심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